안녕하세요, 유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업데이트, 미리 보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이미 이 업데이트 공지가 올라온 지는 조금 됐기 때문에 보신 분들 다 확인하셨을 상황이긴 하지만 또 업데이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. 자, 보시면은, 안녕하세요.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입니다. 이번에는 다음 업데이트 2.10 업데이트 미리 보기를 공지합니다. 라고 써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살펴보시면은, 이번에 굉장히 또 많은 귀신들이 추가가 되거든요. 바로 신규 귀신 추가. 드디어, 두억신이 X가 등장할 타이밍이 됐네요. 그동안 X 시리즈가 또안 나와가지고, 이거 이제 X 시리즈 끝났나 싶었는데, 이제 두억신이 X가 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. 근데 이와 더불어 세 명의 도깨비가 또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총 일단은 두억신이 X와 대장 도깨비, 깨비, 뚱비. 그러니까 그 두억신이가 합체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도깨비 일족들이 추가가 되는 모양인가 봐요. 근데 여러분들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제일 중요한 것, 바로 새로운 G 고스트의 등장. G 두억신이. 와우. 와우. 오호호호. 잠깐만, 고스트 X뿐만 아니라 G 두억신이라뇨? 같은 타입의 귀신 또 이번엔 동시에 두 개가 나옵니다. 아, 근데 이번 업데이트 물론 다섯 마리나 추가가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억신이 X와 G 두억신이 정도가 되겠네요. 아, 나머지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에요. 굳이 스토리 내에서 별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도 않은 애들을, 솔직히 약간 끼워 넣은 듯한 좀 느낌이 들긴 합니다. 근데 어찌됐든 뭐, 새로운 거는 언제나 환영이니까요. 두억신이 X와 G 두억신이는 일단 모습이 공개가 됐고, 이거는 고스트 피규어 버전인데, 본 모습은 또 얼마나 멋있을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. 일단은 얘네 둘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, 얘네 세 마리! 얘네 세 마리의 정체를 조금 한번 추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. 첫 번째가 대장도깨비, 그리고 두 번째는 깨비, 뚱비. 예, 이렇게 세 명이거든요. 그렇다면 자료화면 한번 같이 보고 가실게요. 지금 이 두억신이 관련해서 공개되어 있는 영상이 한 3분짜리 그 정도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. 먼저 대장도깨비, 이거는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아실 거예요. 이거는 신비 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, 먼저 살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. 대장 도깨비 정체는 바로 뼈병 요 파란 도깨비입니다. 저는 맨 처음에 이 두억신이가 나왔을 때 대장 도깨비가 흑화해서 두억신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알고 보니까 흑화한 도깨비들이 합체한 모습이 두억신이더라고요. 이렇게 흑화한 대장 도깨비를 기점으로 따다다당 합체합니다잉. 깍꿍. This is 두억신이. 두억신이의 정체는 바로 도깨비들의 집대성이었죠. 일단 첫 번째 대장 도깨비 정체, 요 파란 녀석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깨비, 뚱비. 얘들을 조금 알아볼 건데 여기에 과연 나올지 모르겠네요. 자,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그 도깨비 일족들이 싹다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제가 봤을 때이 뚱비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통통한 걸로 봐서는,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, 자, 뚱뚱한 애를 찾아보면은 얘일 것 같은데? 딱 봐도 뭔가 통통한 느낌의 도깨비 아닌가요? 여기서 또 환한 모습의 뚱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저 왼쪽에.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영상을 제가 구하진 못해가지고, 일단 하이라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로만 좀 찾아봤습니다. 아, 이 모습에서 조금 더잘 보이네, 도깨비 애들이. 아, 뚱비가 딱 얘가 맞을 것 같아요. 통통한 모습의 도깨비는 얘 하나밖에 없거든요? 다른 애들은 다 약간 느시네. 느시한 타입의 도깨비고. 오케이, 뚱비는 이 친구로 추정이 됩니다. 깨비! 깨비 얘가 문제인데,
일단은 눈썹이 쭉쭉쭉 올라온 걸로 봐서는 금비랑 비슷한 타입의 여자 도깨비일 것 같은데요. 이 친구도 여자인가? 아 얘는 근데 이 쌍꺼풀이 눈꺼풀이 아래로 뻗쳐져 있어서 후보 탈락이고 얘 아니면 얘인데 어? 근데 치마 모양이 살펴보시면은 얘는 좀 약간 동글동글하게 돼 있고 이 친구가 뾰족뾰족하게 돼 있네요. 오케이 결론 났네요. 보라색 도깨비가 깨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장도끼비 깨비 뚱비까지 한번 살펴봤고 다음은 요 두억신이 X와 G두억신이 아 이거를 좀 살짝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누가 더 센 건지 궁금하네요. 그리고 애초에 G두억신이 포지션이 애매해. 얘네가 고스트 X보다 위인지 아니면 아래인지 그게 확실치가 않아요. 일단은 저번에 등장했던 G 시리즈 또 있잖아요. G 네비로스, G 슬렌더맨. 일단은 G 슬렌더맨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X 시리즈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능력치 상으로는 고스트 X가 G 네비로스보다 높았습니다. 그래서 고스트 X가 G 시리즈보다는 위에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 과연 이 두억신이 또 어떤 차이를 보일지 궁금하네요. 일단은 고스트 피규어 버전인데도 두억신이 X는 뭔가 끝판왕의 포스를 자랑을 합니다. 그동안 처음에 S급으로 나왔을 때는 거의 뭐 S급 중에서 끝판왕으로 취급받던 애였는데 이게 고스트 X 시리즈 나오고 보안 X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쩌리 취급받았었거든요. 이제는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대 두억신이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두억신이 G 시리즈 자체가 기존 버전의 약간 진화? 야 약간 포켓몬으로 따지면은 X지나 Y지나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원래는 고스트 X보다 더 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르고 과연 두억신이 X와 G 두억신이 중에서 누가 더 세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. 아마 일단은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정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번 주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가장 베스트 타이밍은 금요일날 나오는 거일 것 같고 아니면은 주말에도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? 두억신이 X가 셀 것 같아요? 아니면은 G 두억신이 더 셀 것 같아요? 저는 솔직히 포스로 봐서는 G 시리즈가 일단 완전히 다르게 진화한 타입이니까 더 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 이게 G 네비로스랑 네비로스의 선례가 있어서 아마도 두억신이 X가 공격력 자체는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아 그리고 G 두억신이의 본체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다. 어떻게 생겼을지 일단 여기 두억신이에다가 이 투구를 씌워놓은 느낌이 들려나? 색깔? 그러네? 그렇게 따지면은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겠는데요 생각보다.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추가될 귀신들의 모습들 한번 다 살펴봤고 다음은 고스트 아이템이 또 추가가 됩니다. G 두억신이 전용 아이템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요. 심판의 망치, A급 죄인의 사슬, 안귀의 뿔, 도깨비 구슬. 얘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스킬을 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. 그리고 신규 귀신들의 레벨업 보상을 또 추가가 하고요. G 두억신이는 보자. 오 10레벨 찍으면 G 네비로서 한 마리를 공짜로 주고요. 보상이 생각보다 애매한데? G 두억신이 좀 잘 나오려나? 대장 도깨비, 깨비랑 뚱비. 깨비랑 뚱비는 B등급 아니면 C등급이에요. 얘네들은 100% A는 안 될 것 같아, 절대. 대장 도깨비는 S급은 무리고 얘도 A급 정도 예상합니다. 뭐 G 시리즈는 SS? S등급으로 나오겠죠? 자 2레벨을 찍어야 청목형령 A급을 주는 걸로 봐서는 깨비랑 뚱비 B급일 것 같은데요? C급은 아니고 B급 정도는 될 것 같아. 자 그리고 또 블러드메리 도대체 블러드메리 언제 잡을 수 있어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블러드메리도 포획에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직 업데이트 일정은 따로 공지가 안 됐고 예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업데이트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요?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 헌터 2.10 업데이트 미리 보기 여러분들과 같이 추리도 하고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.
오케이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아 다음 업데이트 때 이 새로운 전학생들 또 저희 반은 엄청난 폭풍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.